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만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사전투표제도를 없애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들을 음모론자라며 조롱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제약사와 맺은 비밀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들을 음모론자라며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국민 대신 나라를 운영하라고 권력을 위임하는데 이것을 사회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정치인들은 세계경제포럼의 어젠다를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사회계약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나라는 엉망이지만 나라에 아직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봅니다.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지만 정작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정치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싼데 민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대한민국 정부의 세금은 내려갈 줄 모릅니다. 자,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더욱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부는 많은 세금을 걷고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반면 자유주의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규모를 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파 정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우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And if you think paying taxes is legal, tax is a Marxist idea. What Marx says is that a progressive and oppressive income tax is essential for the spread of Marxism, communism. That was in 1848. The facts are America was founded as a tax-free nation. And we were tax-free for all of these years until 1913 when the Fed was created. 고대 이집트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신들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매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귀족층이 소유했던 노예들은 자신들이 매년 수확한 곡물의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에는 지금과는 달리 소비세는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비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세는 1954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강자인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세금을 많이 내지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미국에 살던 시민들은 적게는 2%, 많게는 5%의 세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영국 정부가 미국에 사는 시민들이 마시는 홍차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홍차 가격의 2%를 세금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이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은 영국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에 건국을 하고 무려 137년간 미국인들은 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소득세를 낸 적이 없으며 앤드류 잭슨도 소득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1861년 남북전쟁 자금이 필요해서 소득세를 잠시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 중 매년 800불 이상을 버는 국민들만 3%의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800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8,000불 정도이며, 이 당시 기술자의 1년 연봉이 700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자면 매년 3,7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만 소득세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전쟁이 끝나고 1872년 미국 국민들은 소득세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했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다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소득세를 걷지 않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사치품들에 대한 세금 그리고 석유에 대한 세금을 걷어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전쟁 자금이 필요해서 국민들로부터 소득세를 거둔 것을 빼고는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미국인 그 누구도 소득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도 당연히 작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득세를 낸 적은 없었지만 다리 건설도 하고 거대한 도시들도 건설했으며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월급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계약을 일부러 깨고 있으며 국민들이 권력층에게 가지는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층들이 사회계약을 고의로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권력층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도 그레이트 리셋 어젠다의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혁명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The most terrifying force of death comes from the hands of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They try so very hard to mind their own business and provide for themselves and those they love. They resist every impulse to fight back, knowing the forced and permanent change of life that will come from it. They know that the moment they fight back, their lives as they have lived them are over. The moment the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are forced to fight back, it is a form of suicide. They are literally killing off who they used to be, which is why, when forced to take up violence, these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fight with unholy vengeance against those who murdered their former lives. They fight with raw hate and a drive that cannot be fathomed by those who are merely play-acting at politics and terror. True terror will arrive at these people's door, and they will cry, scream, and beg for mercy. But it will fall upon the deaf ears of the men who just wanted to be left alone. Great Reset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층들이 기대와는 달리 리셋이 되는 쪽은 그들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